도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한혜련 도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정말 연계소원에 이렇게 많은 그 유림 단체와 또 어르신들 이렇게 서원에서 이렇게 제막식에 이렇게 제가 도의원이기 전에 한시 일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김장주 우리 부지사님께서 우리 직접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김영석 시장님 비롯한 우리 각급 우리 많은 유림단체 회장님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정말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해가 왔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시 일문에 이러한 우리 많은 이렇게 어르신의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명동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던 이런 사업들이 저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과 또 한시 일문에서 또 이러한 또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든다는 이런 감회가 다시 새롭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우리 송계 선생님에 대한 60주년을 맞이하고 또 옥정원에 우리가 제막식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옥정원이 제막식이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불철주야 노력하신 한명동 우리 이사장님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우리 김진아 회장님께서 그 많은 노력을 하신 그 대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송계 한덕령 우리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앞서 많은 또 학문과 또 모든 그 행동으로서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셨던 말씀을 하셨지만은 당대에 우리가 그 명성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제 우리가 발굴을 했다는 것을 우리 영천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난세의 회서를 멀리하고 일제 창시령에 불복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도 계속 민심을 다독이면서 군이 어성 영천 동지를 계시면서 많은 화학들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업적들이 많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덕령 송계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우리 제막과 아울러 60주년 기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우리 옥정원이란 이곳에서 우리가 유림 모든 분들이 자주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송계 선생님의 어를 기리고 또 여기에 후학들이 지금까지 모든 연구했던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송계 한덕령 선생님의 뜻을 우리 영천과 더불어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